스게이트 외장 하드가 뭐 내부에 1테라짜리 하드인데 삼성 1테라 하드네요. 이게 이제 지난번에 삼성 제품을 시게이트에 넘길 때쯤 생산된 제품인 것 같아요. 지금 얘는 일반 노트북 하드로도 쓸수 있게끔 컨버터로 달려있는 모델이에요. 근데 지금 하드 디스크가 전원을 연결을 해보면 징징징징징징징 소리가 나면서 하드가 아니 인식이 안 돼요. 요거는 하드 디스크가 물려 있는 거예요. 하드 디스크 물려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분해를 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. 하드 디스크 물린 거를 풀어주려면 대신에 원래는 이제 클린 룸에서 해야 되는 게 정석인데 일반 클린 룸을 장착하고 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업체가 많지가 않아요. 저희도 클린 룸이 있는 업체에 맡기려면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비용을 많이 요하지 않고 수리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냥 해드리고요. 밑에 나사가 하나 더 숨어 있겠죠? 이렇게 디스크가 물려 있어요, 지금. 이것 때문에 하드 디스크가 이게 5200rpm이니까 분당 5200번 회전을 하는 스핀들 모터예요. 엄청 강력하죠. 역순으로 다시 다행히 어디 스크래치는 없는 것 같아요. 이 상태로 다시 나사 다 조여주시고, 자성이 없는 재질로 되어 있네요.
대용량 저장 장치, 하드디스크 인식이 되고요. 디스크가 정상으로 뜨는지, 스핀들은 이제 정확하게 돌아가네요. 이렇게 하드디스크 돌아가는 소리가 약간은 굉장히 많이 가서 인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.